앞에서 보수적으로 볼 때에도 기원전 1세기에는 이미 환인에서 동가강 상류, 즉 통화에 이르는 지역이 초기 적성묘 집단에 의해서 통합된 사실을 고찰함으로써 적백성 고성, 자한산성, 평강산 고성 등 사학계에서 한나라 9년의 성곽으로 판단하고 있는 성곽들이 기원전 1세기에는 그 역할과 기능을 지속할 수 없었음을 논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적성묘 지역의 북쪽 외곽에서 부의강 등 동가강 여러 지류의 중상류를 따라서 분수령 서쪽의 소자 지역과 교통할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합니다. 이 경로가 교통로, 즉 현도군의 공로로서 구실을 하였고, 동가강 중상류의 해당 성곽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해당 지역에서 교섭 창구 내지 간접 관리 기능을 수행하였다는 반론이 가능한 것이죠. 과연 그러할까? 자, 만발발자 유적을 다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발발자 유적은 신석기 시대부터 명나라 시기까지 무려 근 6천여 년의 문화층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집단 거주 및 무덤 유적입니다. 이 유적의 바로 인근에 평강산 고성과 자한산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은 동가강의 최상류 및 합리하가 만나는 지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가강과 합리하는 그 동북쪽으로 송화강 상류 수계의 깊은 삼림지대로 뻗어 있습니다. 강인욱은 만발발자 유적으로 본 후기 고조선의 교역 네트워크와 고구려의 발흥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만발발자 집단이 신석기 시대부터 고구려 시대까지 대대로 종사한 주 산업에 주목하였습니다. 만발발자 유적에서는 다량의 각종 동물 뼈와 함께 역시 다량의 모피 가공 도구가 출토되었습니다. 강인욱의 연구에 따르면 만발발자 집단은 모피 동물을 사냥하고 취합한 후에 가공하는 이른바 모피 가공 집단이었고, 만발발자 지역에서 수집 가공된 모피는 모피를 중개하는 지역인 그 서남쪽의 환인과 서북한 위원 등으로 보내졌습니다. 여기서 만발발자 유적의 위치를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화강 상류 수계의 깊은 삼림지대에서 뻗어나온 합리하와 동가강이 만나는 지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만발발자 집단의 모피 취합 및 가공 산업의 관점에서 평강산 고성과 자한산성을 보면, 자한산성은 합리하와 동가강이 만나는 합수 지점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미가공 상태의 모피 교역로를 감시 및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고, 평강산 고성은 이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모피는 고가의 상품입니다. 강인욱에 따르면 환인과 서북한 위원 지역은 만발발자에서 가공된 모피를 구입하여서 다른 곳으로 중개하는 중개 무역을 했던 곳입니다. 공교롭게도 이들 지역은 초기 고구려의 중심지이거나 중심지 바로 인근 지역입니다. 이들 중개 지역에 위치한 초기 고구려 주체 집단에게 있어서 만발발자 지역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통상이 생산 공장 그리고 원산지까지 모두 차지한다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 이익을 원천적으로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 핵심 지역인 만발발자 인근에 한나라의 성곽이 그대로 존치돼 있을 수 있을까요? 만발발자는 이미 초기 적성묘 집단, 즉 원고구려 집단이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 성곽이 모피의 교역로를 가로막고 있는 형국이 됩니다. 자한산성과 평강산 고성의 위치를 보면 송화강 상류 수계의 깊은 삼림지대에서 오는 모피의 공급로를 틀어막고 있는 셈입니다. 즉, 초기 적성묘 집단이 기원전 2세기에서 1세기 사이에 만발발자 지역을 장악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자한산성과 평강산 고성 등지를 동시에 차지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 이들 두 성이 있는 지역을 차지하지 않고서는 만발발자 지역을 차지한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유리왕 11년인 기원전 9년에 고구려는 선비를 복속시킵니다. 여기서 이 선비는 선비의 모든 부족이 아니라 일부 부족일 것입니다. 한서와 후한서 등에 따르면 선비는 대체로 현 시라 무르너 유역의 북쪽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탈한 부족이라 하더라도 동가강 또는 성화강 상류 수계까지 깊이 들어와서 터전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있습니다. 여하튼 고구려는 선비와 대체로 3세기 이전까지는 우호적, 공생적 관계를 이어갑니다. 기원전 9년, 즉 유리왕 11년 기사에 나오는 선비가 있던 곳이 어느 곳인지 알 수는 없으나 학계 통설대로 한나라의 영역이 동가강 수계의 북쪽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선비와 고구려의 전쟁이나 전투 그리고 교류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따르면 기원 전후에 해당하는 시기인 유리왕에서 대무신왕 때 고구려는 부여와 사신을 상시 왕래하였으며 군사 대립을 하면서 수차례 전쟁을 치렀습니다. 대무신왕 4년 서기 21년 기사를 보면 고구려는 비류수를 거쳐서 부여로 진군했으며 비류수 부근에서 만난 북명사람 괴유의 발언을 보면 북쪽으로 부여를 정벌한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류수는 일반적으로 현 부의강에 비정되지만 동가강 자체를 비류수로 보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비류수가 부의강이든 동가강이든 북쪽으로 부여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진군하거나 부여에서 군사를 보내서 고구려를 공격했다는 것은 적어도 기원 전후에 해당하는 이 시기에 동가강 수계의 북부가 한나라의 영토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영릉진 고성은 평지토축성으로서 이도화가 소좌하에 들어가는 지점에서 이도화의 서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릉진 고성은 소좌하에 인접한 북성과 그 남쪽에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성은 한변의 길이가 120m 정도 되는 방형의 토성으로서 제2고구려현 현치가 비정되어 있으며 남성은 한변의 길이가 350m 정도 되는 역시 방형의 토성으로서 제2현두군 군치가 비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성의 유지에서는 한나라와 고구려 시기 기와 및 토기편 그리고 한대 오수전, 왕망 시기 화폐, 철기, 시루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천추 만세명 와당이 출토되었는데 이 와당은 요양현 고력성, 호로도시 소왕지 고성, 영방 고성, 객좌현 백랑현 고성, 영성현 흑성 고성 등 현 요동과 요서 지방의 한대 유적에서 여러 곳에서 출토된 바 있습니다. 특히 북성에서는 고구려승이라고 적힌 것이라고 추정되는 봉리가 발견된 바 있습니다. 영릉진 고성은 단순히 기와나 토기편 등만이 아니라 시루, 소 등 생활 유물까지 출토되고 있고 이러한 한대 유물이 다량으로 전반적이어서 동가강 유역의 적백성 고성, 자한산성, 평강산 고성 등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대 성곽이 아니라고 보기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백기부 고성은 소좌하와 부의강의 분수령에서 그 서쪽 소좌하의 최상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동서 118m, 남북 110m로서 영릉진 고성의 북성과 그 규모가 유사한 작은 평지 토축성입니다. 백기부 고성은 규모가 작은 한대 토성인 점, 소좌하와 부의강 분수령 바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점, 부의강을 비롯한 동가강 수계가 고구려 또는 원 고구려 집단의 영향이었던 점을 근거하여서 삼국지 고구려 전에서 언급한 책구루의 조건에 부합하여서 책구루에 비정하는 견해가 주류설에 해당합니다. 삼국지 고구려 전의 해당 기사를 보면 책구루는 토착민 즉 현지 고구려인들이 부르는 명칭으로서 현도군의 동쪽 경계상에 쌓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책구루가 있는 곳이 현도군과 고구려 영역의 접경지이자 현도군의 동쪽 한계선이었던 것입니다.
채굴의 이러한 조건은 현 백규보 고성에 그대로 부합하므로 백규보 고성이 있는 곳, 즉 소자와 부의강의 분수령 서쪽까지 현도군의 영역이었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백규보 고성에서 서쪽 30km경에 있는 영릉진 고성은 호시, 즉 국제교역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 채꾸루, 즉 백규보 고성을 업무적으로 지원하는, 구체적으로 상업적, 군사적, 외교적인 면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던 성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또한 삼국지 동옥조전이 언급한 이맥의 침입을 받기 전 현두군의 군치가 있었던 이른바 현도고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원전 1세기, 늦어도 기원 전후 이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기원전 1세기의 현도군과 고구려는 현 소자와 부의강의 분수령을 경계로 하였으므로 한서지리지 현도군 조가 제시한 현도군 소속 3개 현과 그 관할지에 있는 산천 지명은 이 서쪽에서 찾아야 합니다.